어서오세요. 진짜에 만든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어떠다가 해골바가지 됐냐고요? 저 원래 해골바가지잖아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05 FW 시즌 500한장 함정판 1890년대 5 01, 551, 슈퍼바이트입니다. 저리 비켜드릴게요. 더 비켜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가만히 있자. 자, 요겁니다. 자, 요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501장 예전에 그 리바이스 매니아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1890년 551 슈퍼바이트입니다. 어디 보자. 가만 있어. 어? 뭐야? 이거는 37201인데? 어? 내 슈퍼바이트 어디 갔지? 잠깐만. 어디 갔지? 내 슈퍼바이트. 가만 있어 보자. 잠깐만요. 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저 한번 찾아볼게요. 슈퍼바이트 어디 갔지? 잠깐만. 내가 아까 분명 여기다 놔뒀었는데?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여기 있다. 마치 산삼을 찾은 기분입니다. 로얄 젤리, 저기 있다. 자, 슈퍼바이트. 자, 한번 볼게요. 그 슈퍼바이트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 슈퍼바이트. 그 광부들이 입은 바지가 아닌 카우보이가 입은 바지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말에 박차를 가한다 해서 슈퍼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보시다시피 거의 새 겁니다. 입어서 한게 아니라 그 발견된 걸 토대로 밑단, 제가 흔히 말하는, 십창입니다. 뭐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뭐,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유튜브 완전 무법천지더라고요. 특히 관종들, 막, 응? 어떻게 해서든 막 조회수 늘리라고 엄청 막 오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꽥꽥 지르고. 저 그렇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저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나랑 놀 사람 여기 붙고, 나 싫으면 가!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이런 뭐 저속한 표현을 쓰더라도 그들만큼은 아니에요. 뭐 관종들만큼은 아니니까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밑단 데미지. 좀더 유식한, 얌전한, 교양 있는 말로 밑단 데미지입니다. 슈퍼바이트. 자, 그리고 여기 곱창. 자, 리얼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쪽 패치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뭐, 입을 때, 여기 엉덩이 쪽, 뭐, 지갑 같은 건 빠질 일 없는데, 뭐, 동전 같은 건안 넣는 게 좋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기 엉덩이 쪽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 보시다시피, 신치 빠클입니다. 그리고 1890년대 웨이스트고요. 녹슨 신그 뭐랄까 서스펜더 빠클 버튼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에이징되고 수축된 그 가죽 패치까지. 자, 요게 슈퍼바이트 05년 FW 시즌 한정판입니다. 자, 그리고 앞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릎 패치업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까지 세트는 아니에요. 그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던 이미 원래 이놈이었어요. 그 아까 37501이 생뚱맞게 그 들어있었는데 이 원래 이게 세트 구성입니다. 나중에 뭐 37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요 놈으로 오늘 포스팅했습니다. 자, 여기 허벅지
패치업 돼 있고요. 그리고 무릎, 크로치, 리벳, 그리고 SL 그 파텐디드 이제 리벳이 없어진 그 특허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최초 50에 1898원입니다. 자, 녹슨 그 SF 코칼 뭔 말인지 알죠?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SF 코칼, 녹슨, 서스펜더 버튼까지 한때 매니아들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정판 551 05 시즌입니다. 뭐 요것도 뭐 버전이 뭐 후기형도 있는데 이게 초기형입니다. 여기도 물론 뭔 말인지 알죠? 자, 어떠셨습니까? 진짜야만 돼? 1890년 551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